우리가 지난 주일에 가인의 그 후예들, 그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를 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하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발전된 또 발달된 이 문명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문명을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비록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 그걸 굉장히 편리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고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안정감을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성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무척 파괴적이고 굉장히 자기만족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길을 아는 것 같지만 상당히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문명을 바라보는 눈을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 문명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워낙 매력적이고 워낙 이게 상당히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에게 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상합니다. 가인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입니다. 그럼 족보를 쓰면 가인이 이제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가요. 가인은 빼버리는 거예요. 비록 대단한 문명을 일으키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막 쉽게 이야기 쉽게 막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성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빼버리는 거예요. 빼고 셋을 통해서 이 아담의 족보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5장 뒷부분에 가면 노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존대. 그래서 이 열 고조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성경에서 연구하는 본문이 5장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셋을 주면서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씨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씨를 주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한번 다 같이 조금 빠른 박자로 읽어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가인을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물질 문명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융성한 문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물질 문명이나 이렇게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그 맛에 취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족보에는 못 들어가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세상 것만 구하고 세상의 풍요영화를 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구하면서 평생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사실은 가인의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길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씨로 셋을 주신 거거든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믿음의 문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문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혈통적으로는 뭐 복잡하지만 이제 또 노아 이후에 또 세 자녀로 번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혈통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셋의 후예들인데
셋의 후손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문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에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문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복받아가지고 세상의 문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 자랑거리 있는 걸 그걸 만드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믿음 생활 해도 항상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이.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왜 그런 일 왜 생겨요? 이게 뭔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일으키고 믿음의 문명을 일으키고 뭐 좀 와닿도록 표현하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거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이게 고기 먹다가 생각났는데 이게 설교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뭐 제가 직통 계시를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고기를 그 숯불에 구운 고기가 있었고 항아리 삼겹살이 있었어요. 저 황집사님이 항아리를 가져와서 항아리에 삼겹살을 이제 굽는 거예요. 근데 숯불에 구운 게 먼저 나왔어. 그걸 먹고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문명이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풍요로움에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 만족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만족이 된다면 아직도 내가 영적 계보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담의 계보를 따라가서 셋의 계보로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가인의 족보를 따라가는 거거든. 자랑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고 보여줄 것도 많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호족판 거예요. 네?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또 허락하신 이런 문명을 누리고 살지만 그 문명에 취하지 않고 그 문명에 눌리지 않고 그 문명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믿음의 문명을 일으키고 믿음의 삶을 일으키고 믿음의 후대를 일으키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족보 그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키워드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제 셋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만들었는데 셋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찾았어요? 그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한테 가가지고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도 풀이할 수 있고 뭐 셋의 뜻은 택함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뭐 뜻을 가지고도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으라고 족보를 다시 이었는데 그것도 그 다음 때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아담 이후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요. 전혀 하나님을 안 찾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전통이고 그게 라멕이 이룬 문명이잖아요. 내 힘으로 나를 괴롭혀 죽인다 이러고 있잖아요. 어제 지난주 본문에 에? 내 얼굴에 상처만 내봐 내가 일곱 배로 갚아준다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찾아져요? 좋은 일 딱 생기면 바로 하나님 딱 떠올라요? 예? 힘든 일이 갑자기 생겨, 집안에 우환이 갑자기 생겨, 막 갑자기 일이 꼬여,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설교들 필요 없어요. 하산하시면 돼. 저부터도 안 그래요. 설교하고 사는 저부터도 자꾸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고 내 잔머리를 한번 써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우리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머리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문명을 일으키잖아요. 예? 인문학을 일으키잖아요. 음악을 일으키고 예술을 일으키고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그죠? 본문을 봤잖아요. 제조업을 일으키고 철기 문명을 일으키고 인간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해서도 대안을 찾아보고 저렇게 하면 될까 해서 찾아보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생명공학까지 오고 지금 뭐 AI까지 온 거예요. 지금 10년, 15년 지나면 AI가 어떤 세상을 만들지 AI도 모르겠대. 제가 이틀 전에 AI가 만든 AI에 대한 동영상을 봤어요. 15분짜리인데 우리 가족들 보라고 제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지가 제한테 질문해요. AI가 만들 미래는 어떨까? 나도 모르겠다. 무섭다 그래요. 이 좋은 무리가 사람이 욕망 있잖아요. 막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 이 욕망의 열차가 폭주를 하면 결국은 자기를 죽이잖아요. 이 똑똑한 머리가 폭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파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만들어낸 거 보니까 이야 이거는 이건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게 답이다 이게. 그래서 과학이 아주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지상 낙원을 가져다 준다. 이상황을 약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이 좋은 머리로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설득하고. 그러면서 만들어 보니까 또 아니야. 또 문제가 있어. 결함이 있어. 또 새로운 걸 만들어. 또 문제, 또 결함이 있어. 써보면 또 아니야. 또 새로운 걸 만들어. 그러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인간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인간 안에는 나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기까지 셋조차도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선택해서 낳은 아들인 셋조차도 당대에는 깨닫지 못하고 에노스 때에 가서 비로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쉽게 안 찾아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 찾고 막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내 기술로 내 인맥으로 막 풀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귀에 안 들어와요 또. 그러다 언제 들어와요?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비로소. 결국은 바다까지 갔다 이 말이거든. 네? 결국은 잃을 거 다 잃고 막 건강도 잃고 뭐 돈도 잃고 잃을 거 다 잃고 비로소 바닥을 치고 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불러 말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의 원뜻이. 비로소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머리를 가지고 내 꿈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으로 해봤는데 하나님 안 됐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네요.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나고 비로소 주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나오지 마시고 바로 즉시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즉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명 삶을 일으키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여요. 그 어떤 기분일까요? 막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꿈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살다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바닥치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천부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주님을 딱 대면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그가 그랬어요. 국가적으로 어렵고 민족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혼인도 괴롭고 자기도 명색이 왕족 출신인데 나라 꼬리본이 아니고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팍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팍 나타나니까 그때 이사야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이사야 6장 5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더 죽게 생겨버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지마냐 희한한 쩨딴 소리는 하지. 예? 아, 라멕하고 똑같잖아. 기고만장하고 또 오만방자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질적 차이. 이게 칼 마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서자니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플로소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26절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에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찾아서 말을 걸고 보니까 하나님이 탁 내 앞에 보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서 그 앞에 무릎을 팍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막 붐업을 시켜 분위기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더라도 이해하세요. 알딸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사케오가 뭐 예수님 예수님 소문이 자자하니까 만나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옷까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갈게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집에 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딱 오고 딱 예수님하고 사케오하고 이제 딱 1대1로 대면한 게 아니에요. 그때 사케오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도둑질한 거 뺏은 거 다 네 배로 갚아내겠어요. 왜 이런 고백을 토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경외감의 압도가 되면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살 길도 보이고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도 보이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큰 존재인지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예배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뭐 국제적인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축구로 성공한 우리나라의 아주 대단한 선수 있죠. 그 선수가 한 말이 회자가 돼가지고 아주 지금도 막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중꺾마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줄여서 하니까 저는 처음에 저게 뭔 말이냐 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그 축구의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꺾이고 싶은, 꺾고 싶을 때가 많았겠어요. 포기하고 싶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정말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나, 내가 이 의지 어떻게 감당하나,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냥 마음을 그냥 꺾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마음을 꺾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꺾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무릎을 꿇지 않는다니까. 자아가 워낙 강하고 자기 확신이 워낙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그냥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꺾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철들고부터는. 그래서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부마도 되고 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 한번 찾아서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아, 이 구절이구나 딱 아실 거예요. 시편 18편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함께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 다윗은 전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다윗이 전쟁의 장수인데 장수가 한다는 소리가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참 이렇게 연약해 보여요. 아, 이런 장수를 따라가지고 무슨 전쟁에 승리를 하겠어.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장벽을 만나고 수많은 함정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이 꺾이지 않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꺾이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또 의심과 불안과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굽혀지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 노아까지 행적을 쭉 기록하는데 족 보니까 노아 이야기는 길죠. 노아 방주 이야기부터 쭉 나오면 길잖아요. 몇 장이나 되죠. 그런데 아담 이야기 한두 줄로 끝나요. 셋 한두 줄로 끝나요? 에노스 한두 줄로 끝나요? 한두 줄로 다 끝나요. 그러다가 7대 손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 자, 에녹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의 삶의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두 번 씁니다. 22절에서 동행했다 그러고 24절에서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조를 쭉 스크린하면서 훑어내려가는데 그냥 아담, 셋, 에노스 쭉쭉쭉쭉쭉 넘어가다가 에녹 때 딱 오니까 탁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강조해서 기록하는데 이 10대조의 이 삶의 연수를 보면 거의 다 900살 전후예요. 근데 에녹은 몇 살이에요? 365살이. 그러니까 다른 조상이나 후손들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살았던, 거의 천년을 가까이 살았던. 성경은 왜 이런 기록을 남길까요? 365년이라고 하는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예요? 자, 모세의 생애를 3등분 하잖아요. 태어나서 40, 40 하나부터 80, 80 하나부터 120. 언제가 제일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예, 태어나서 40까지예요. 태어나 잠깐 고생했지만 왕자로 입양돼가지고 펄펄 날았어요. 1인지야 만인 지상의 자리에서 차기 대권 후보 영순이었어. 그것도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왕자로 살면서 날렸던 걸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기록은 태어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입양되는 이야기로 그 다음 잘 나가는 시기는 쏙 빼버리고 41살 돼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칠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120살에 하나님이 불러가신 성천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데 에녹처럼 불러갈 그때까지 이야기를 기록해. 그러니까
가인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 역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때는 한 살부터 40살까지지만 그건 하나님의 눈에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예? 그러면서 살았던 120년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말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거지. 좋은 대학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지. 안 그래요? 예? 대회 나가지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아예 딱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말은 못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죽도 밥도. 내 삶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더 깊이 생각할 게 많은 게 뭐 설교라 깊이 생각 못 하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방적이잖아요. 아니, 부부가 동행하는 같이 손만 잡고 가야 되는데 남편이 부인 손 잡는데 부인이 손 팍 부리치면 동행이 돼요? 부인이 손 잡고 가자는데 남편이 확 부리치면 동행이 아니라 싸우는 거지. 그렇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너가 잘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너와 함께하고 내가 공부를 잘할 때도 너와 함께하고 공부를 못할 때도 너와 함께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할 때도 너와 함께하고 뺀질뺀질할 때도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가르쳐주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름을 뭐라고 별명을 뭐라고 지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란 이름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지어준 이름은 예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 예고된 별명이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 이 말 뜻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지. 네?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내 기도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진짜 함께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을 한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누가 함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해야지. 주일날 와서 액땜하듯이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다급할 때 주님 찾고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그 문제 끝나고 나면 또 나몰라라 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공부를 해도 주님과 같이 공부하고 사고를 쳐도 주님과 같이 사고치고 장사를 해도 주님과 같이 장사를 하고 친구를 만나도 주님과 같이 친구를 만나고 SNS를 해도 주님과 같이 SNS를 하고 테레비를 보더라도 주님과 같이 테레비를 보고 예? 근데 언제 테레비만 보고 있을래? 나는 언제 볼래? 그러면 아차 정신 차리고 예? 너 언제 그렇게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함께만 하고 나는 언제 쳐다볼래? 나는 늘 너하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응? 너는 언제 내 손 한번 잡아줄래?
에녹이, 여러분 기록을 보세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뭘 했어요? 기록이 없어요, 또. 이것도 신통방통이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큰 성을 쌓으니라?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큰 나라를 세웠다? 없어, 그런 게. 한 일이 없어요. 다만 뭐가 있어요? 그냥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영광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 자체고 영광으로 충만해요. 더 채울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더 보태요.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큰 나라를 하나 세운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금메달 하나 땄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영광이 되고 안 되고 하지 않아요. 너가 이 100메달을 뛸 동안에 너가 42.195km를 마라톤을 뛸 동안에 나와 같이 뛰었냐? 예? 너가 이 학교에 붙기까지 학원도 가고 도서관에도 가고 집에서도 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랬을 텐데 너 공부하는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했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붙었다 떨어졌다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뭐 출세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못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준은 뭐냐면 얘가 나와 함께 했냐는 거예요. 나는 늘 누워 함께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 왜 내 손을 안 잡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일하고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일하고 내가 공부한 걸 통해서 일하고 내 기술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돈을 벌게 하시든지 출세를 하게 하시든지 뭐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건 신경 쓸 게 없어요. 뭐 실패하면 실패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고, 그렇죠? 성공하면 성공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지. 요셉을 보세요. 그냥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동행, 예?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과 동행. 그것이 뭐 총리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가 되고 나서 그냥 지가 잘나고 지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가 인맥을 잘 써가지고 총리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면 우리가 요셉을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문명, 문명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예? 믿음의 삶, 믿음의 문화, 믿음의 삶의 스타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예? 그걸 이루고 만들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셋을 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복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 1분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